자, 그러면 이제 세계관대로 한번 볼까요? 세계관대로? 정말 누가 센 건지? 이번에 원작을 보니까 레일리하고 범수하고 싸웠는데 이제 레일리가 그랬어. 1대1로 이제 자기가 늙어가고 범수한테 안 된다고 요번 화에 얘기했거든. 요번 그 원피스 진짜 재밌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세계관 최강자들이랑 해서 한번 이렇게 봅시다. 요즘 아시겠지만 여러분 샹크스 진짜 세요. 근데 이거를 니카루피나 요 정도 개념으로 보는 거야. 이런 거 이제 변두리 캐릭터들은 조금 내려보겠습니다. 근데 레일리는 항상 요 정도 버틸 정도로 근데 강합니다. 오뎅이랑 원카도 사실 마찬가지죠. 이거는 이제 빼도 돼. 이거 못 빼나? 뺄 수 있네요. 자. 전성기로 봐야죠. 전성기로. 전성기로 가게 되면 이제 요 정도 된다는 거예요. 제퍼세대도 사실 밑으로 내려야 돼요. 근데 요게 이제 이런 캐릭터들이 사실은 이제 한 B 써서 잡을 수 있는 건데. 자, 이제 한번 봅시다. 아, 영웅거프도 사실은 괜히 영웅이 아니에요. 그리고 드래곤도 어느 정도의 힘인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한 S 정도라고 레일리급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비크맘도 이제 카이도급인 거예요. 이제 니카루피랑은 조금 급이 차이가 났다. 아카이노는 해군 원수잖아요. SS에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. 그리고 3대장이요. 3대장이 이제 요 정도 급인 거예요. 3대장이 요 정도 급이에요. 3대장. 그리고 센고쿠 흰수염도 전성기에나 요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. 센고쿠도 사실은 요 정도 볼 수 있는 거고. 영웅 거푸급은 아니잖아요. 그리고 킹 같은 애들, 요즘 이제 변두리 캐릭터랑 이제 이렇게 B 정도로 보는 거고. 영도피랑 이런 애들은 들어가지도 못해. 사보도 한 요 정도 B 정도로 보는 거야. 그리고 조로도 한 요 정도 B로 보는 거고. 3대장 필름레드에서 샹크스 패기 맞고 무릎 꿇은 거 진짜 간지. 아, 나 못 봤는데, 필름레드. 궁금해. CP0도 자존심 있으니까 요 정도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상디가 이런데 못 들어간다는 거지. 지금 변두리 캐가 된다는 거지. 자, 좀 슬프죠. 진짜 상디가 지금 얘네들보단 더 세지. 여기 진짜 완전 변두리 캐네. 더 올라가면 해군 원수 콩이 있을 거야. 파탈이나 되고. 이 혁명군 군대장. 혁명군 군대장도 한 요 정도 되는 거죠. 혁명군 군대장은 좀 세다고 보기엔 좀 애매해. 조이보이. 조이보이 혹시 모르잖아. 이 조이보이가 어느 정도냐. 한 요 정도 된다는 거지. 그리고 록스. 록스도 그렇잖아요. 록스 대 지백. 필름레드 봤다고? 해봤어. 궁금해. 나 드래곤볼밖에 못 봤는데. 오로성. 오로성이 센지는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. 요게 해군원수 콩이잖아요. 싸우는 걸 못 봤으니까 요 정도 된다는 거예요. 뭐 대충 뭐 나는 아파이노랑 샹크스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해. 근데 영웅거프랑 내가 봤을 때 요 정도 되는 거지. 그리고 흰수염이 어쨌든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이 전설의 캐릭터들은 빼고. 그리고 이 검수가 사실 애매한데 검수가 내가 봤을 때는 샹크스랑 견줄 정도 높이랑 한 요 정도가 되겠지. 록스는 SS, 록스, 이무, 그리고 S는 전설급, 그래도 전설급을 S로 놓을 수 있다는 거지. 내가 봤을 땐 3대장이 빅맘을 이길 수는 없어. 요 정도 되는 거지. 근데 벤베크만이 또 3대장한테 비비잖아요. 킹은 못 비벼요. 그리고 사보가 휴지토라 잡잖아요. 요 정도 되는 거지. 요 정도 돼요. 그리고 사왕 대장급이 이제 여기 최악의 세대 정도 되는 거고, 여기 이제 마르코가 올 수 있는 거지. 그죠? 그리고 제파 세대가 그래도 3대장보다는 강하잖아요. 요 정도 오는 거예요. 호구로 할아버지. 아, 요거야? 아, 여기 있다. 티치. 티치 찾았어요. 티치. 까먹 빼. 자, 이렇게 되네.
근데 여기서 뭐 굳이 막 또 하나 내자면 진짜 막 레전드, 레전드 막 이무, 꼬비, 피카, 특히 전성기 때 로저랑 맞대기까지 정도는 했지만 글쎄 근데 지금 애매하죠. 자, 여러분들 요걸로 하면은 이제 요게 우리한테 조금 이제 원작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좀 현실성 있는 이게 좀 티업 진짜 강함 순이다. 레전드는 이무, 조이보이, 록스디, 지백 정도로 보고, 근데 록스디, 지백도 사실은 애매한 게 로저가 작사를 했잖아. 근데 지백도 사실은 애매해. 그래서 지백도 사실은 여기 로저랑 흰수염 뒤로 가야 돼. 이게 맞아. 근데 샹크스가 결국은 로저한테 질 거라는 얘기가 많아서 사왕검수라고 했을 때는 샹크스가 요 정도 되겠죠. 그리고 흰수염은 그래도 사왕 전성기 때는 잡을 수 있어요. 오히려 요렇게 될 것 같아요. 요렇게. 아카이노 샹크스한테